우리 호호님께서 포스코 강판 6만 원에 비중을 15% 달리는 말에 탔어요. 실적도 좋다는데 목표가 얼마쯤 보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포스코 강판이 뭐 연일 급등을 하다가 요즘에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61,300원이라서 일단은 살짝 수익 구간에 있으시긴 한데요. 생각보다 뭐 조정이 크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다시 한번 달릴까요, 이 종목은? 네, 뭐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려야겠죠. 철강주들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대신에 뭐 매수하는 건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워낙 가격이 높아서 매수하는 거는 무서울 수도 있는데, 뭐 기왕 매수가 돼 하는 상황이면은 지금은 굳이 팔 명분이 없습니다. 팔 때는 그냥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이면 된다라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이제는 좀 해소가 되고, 이제 이 이유가 꺾인다라고 했을 때 파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냥 별개적으로 주가에 뭐 특정한 뭐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좋던 흐름을 좀 한번 기죽이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이렇게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흐름 자체가 뭐 무너지거나 그런 측면도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철강, 광철 시세도 좀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고, 지금 그렇다고 시청자님 좀 매수를 좀 높게 하셨기 때문에 뭐 적당한 수익률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가져가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목표가는 사실 구하기는 어렵죠. 목표가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철강주의 시세가 꺾인다 이런 뉴스를 접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로 강철 시세 보시는 건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뉴스를 접하시거나, 아니면 포스코 강판이 지금 지난번에 상승 나온 이후로 11선 정도는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선 이탈할 때 조금 정리를 하시고, 잔량은 뭐 20%, 21선 이탈할 때다 정리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데에서 아 어느 정도 이상만 안 떨어지면 버텨야지, 이런 마인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홀딩 의견 계속 드리고요. 일단 혹시나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도 지금은 아직까지 매도할 구간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일단 11선 정도는 좀 눈여겨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1선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시고요. 철강주는 앞으로 쭉더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포스코 강판 한번 긍정적으로 전망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유튜브입니다. 암행어사님께서 네페스 41,75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기다리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39,500원입니다. 네페스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인데 요즘 그렇게 흐름이 뭐 그다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이 종목은 어떤 대응 전략을 지금 세워야 될까요? 네, 지금 시장이 뭐 경기 민감주나 이제 이런 데 집중되어 있으니까 뭐 기술 관련된 회사들은 조금 약해요. 근데 약한 게뭐 거래량이 막 나오면서 뭐 회사 업황 안 좋다, 뭐 장이 안 좋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좀 소외되어 있는, 그냥 지금 뭐 네페스 입장에서는 뭐 특별한 뉴스를 가지고 저 지금 이런 뉴스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지 않으면은 사람들 눈에 지금 네페스가 안 보이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좀 기다리는 게 일단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주가 흐름 자체도 뭐 크게 무너지거나 이탈된 부분은 없고, 뭐 121선 정도 잘 끌고 가면서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급등 나왔던 가격도 다 지켜주고, 그 다음에 반도체 업종이 지금 앞으로 안 좋냐로 봤을 때 전혀 아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이 공급 관련된 부분만 조금만 해결되면은 실적 같은 경우들도 크게 개선될 수 있으니까, 네페스도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요. 뭐 반등 나오면은 한 4만 5천 원 내외 조금 정리하시고 잔량 계속 유지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보유를 하시고 4만 5천 원 정도에서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유튜브입니다. 에세생활님께서 BH 15% 27,788원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16,450원이고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랑 또꽤 차이가 나는 손실을 보고 있으신 구간입니다. 이 종목은 계속 떨어지네요, 전문가님.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네, 일단 요즘 주가들을 봤을 때 이렇게 121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종목들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뭐 적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시장 하락 나오면서 빠졌던 종목, 급하게 빠진 종목들이 몇개좀 있었는데, BH도 최근에 뭐 18,000원 이상 안 빠질 것 같이 보였지만은 이번 주 이제 공매도 재개되면서 좀 빠졌어요. BH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추가 매수를 진행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주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탈하지 않거나 흐름이 꺾이지 않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던 건데,
BH 같은 경우는 18,000원을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못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뭐 18,000원, 19,000원 산 사람들은 손절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사실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한번 손절 타이밍을 놓친 경우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 마지노선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은 다음 마지노선은 15,000원이에요. 15,000원까지 좀 크게 보셔야 되는 상황까지는 오셨고, 추가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흐름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흐름이 다시 바뀔 타이밍에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아까 제가 손절도 이탈하면은 손절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추가 매수도 회복이 될때 하는 게 맞아요. 회복되겠다 했을 때 추가 매수 하는 게 아니고요. 회복되는 걸 어느 정도 보고 하시는 게 좋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121선이나 60일선 정도까지는 회복되려면 사실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나마 여기 5일선, 10일선, 20일선 정도 있죠. 이세개 정도가 정배열, 그러니까 5일선이 가장 크고 10일선이 크고 20일선이 큰 정도, 뭐 장기 이평선 아래 있더라도 단기 이평선 정도는 골든 크로스, 뭐 정배열 정도는 나타난 뒤에 추가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확률도 좋고요. 나중에 손절을 할 위험성도 조금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고 조금만 더 시간 투자해서 때를 다시 기다려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5,000원까지 더 밀리게 된다면 그때 추매라는 게 좋다라고 하셨고,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꼭 흐름이 바뀌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추가 매수라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9091님께서 에스티팜 93,000원에 20%입니다. 공매도 공포입니다. 매도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지금 우선 우리 시청자분은 수익 구간에 있으신 상황이고요. 이 종목이 이제 어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긴 했습니다. 한 14만 5천 원까지 지난주에 오르다가 그 이후로 몇 거래일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좀 어디까지 더 떨어질까? 매수가까지 설마 오는 건 아니겠지? 이런 또 불안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어제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이제 공매도 과열로 지정이 됐고, 그러면 그게 하루짜리니까 다음 주에 다시 공매도가 재개가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이나 신풍대학을 보시면 공매도 과열로 지정됐다가 딱히 그 뒤로 더안 빠지고 조금씩 반등 나오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ST팜도 똑같이 기다려야 됩니다. 똑같이 그 정도까지 다 흐름 나오는지 보고, 일단 오늘은 주가가 변화가 거의 없잖아요. 일단 오늘은 이제 넘어가시고 주말 동안에도 막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계시다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봤을 때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조금 힘든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매도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빠질 명분이 있다라는 명분이에요. 뭐 기관이든 외국이든 매수를 할 때도 매도를 할 때도 그냥 이유 없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쓸데없이 얘는 주가를 올리고 보자, 얘는 빼고 보자라는 마인드로 하진 않아요. 다들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데서 빠지는 데는 분명히 명분이 좀 있고, 지금 뭐 15만 원까지 봤다가 지금 11만 원에 매도하기 되게 아쉬울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주식은 어떻게도 아쉽습니다. 그거는 좀 견뎌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 주 월화쯤에 반등 흐름 나오지 않으면은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초반에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은 유의를 해주시고요. 저희 문자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방송 시간이 또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할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QR코드가 나갈 텐데요. 그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샵 3772번으로 김상현이라고 써서만 보내주셔도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문자입니다. 8363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SK이닉스 매수하고 싶은데 지금 자리가 괜찮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어제도 하이닉스 얘기가 들어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아무튼 반도체에 관련한 종목들도 꽤 들어와요.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13만 원이요, 전문가님. 어떨까요, 지금 자리? 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지금 사시려면 지금 사시는 게 맞아요. 일단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황 괜찮고요. 향후 좋아질 수 있고요. 디램 단가도 올라오고 있다는 기사도 최근에 나오고 있고, 주가 흐름도 121선까지 딱 와서 좀 주가
하락이 좀 브레이크 잡혀주는 흐름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회사의 가치를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고평가 영역에 있지는 않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좀 평가를 좀덜 받는. 아까 코스피가 26배라 했잖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20배밖에 안 됩니다. 뭐 많이 올라왔었다고 쳐도 20배고요. PBR도 뭐1.7 정도밖에 안 되고, 뭐 반도체 업황 좋을 거고 121선 근처에 있고 가격도 많이 조정받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 SK하이닉스는 차라리 매수하시려면 지금 매수하시는 게 낫지, 뭐 13만 원, 15만 원 여기서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자리가 사셨다가 손해가 나셔도 추후 대응이 가능한 가격 구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매수는 지금 괜찮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로 가볼게요. 06052님께서 KC 매수가는 2,600원에 비중은 25% 많이 내려간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계속 내려가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역시나 이 종목도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종목은 오늘은 진짜 반도체의 날인 것 같아요. 워낙 좀안 가서 그런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반도체가 많이 들어오네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반도체 업종들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반도체 업종들을 이제 슬슬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KEC도 뭐 지난번에 많이 올라왔다 많이 빠진 부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시청자님께서 실수하신 게 뭐냐면요, 많이 올라가면서 이슈를 받는 종목이 떨어진다고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떨어진다고 매수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회사의 그 대형주고 실적이 되게 잘 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주가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 매수하는 건 맞는데, KC가 지금 뭐 거래량 막 동반되면서 급등 나오고 거기 유지시켜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들이 더 좋았던 건데, 시장이 이제 슬슬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매수하는 것은 조금 밀려요. 차라리 KC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도 조금은 좀 빠르거든요. KC도 아까 BH였나요? 그 종목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대응하기는 어렵고요. 단기 이평이나 이제 이런 것들 좀 회복이 좀 되는 순간 한 2,300원, 2,400원쯤 될것 같거든요. 오히려 한 2,200, 300원 정도 회복되는 걸 보고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자리는 조금 손절하기엔 이미 늦었고, 지금 시간을 좀 가지고 좀 기다려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언젠가 또 순환매가 오겠죠. 반도체 장세도 또 언젠가 펼쳐질 거기 때문에 시간 투자가 역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KC도 BH와 비슷한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3396님께서 만도 72,000원에 비중은 50%꼭 봐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63,400원입니다. 자, 자동차 관련주들도 최근에 전문가님이 기아였던 것 같은데 상담 들어왔을 때 이럴 때좀 사두는 게 좋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만도도 비슷할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좋아요. 종목들 다 좋은 종목들 위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만도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판단 좀 들고요. 이제 자동차 업종들이 지금 조금 애매합니다. 어떤 종목들은 매수하기 조금 빠른 타이밍이고 어떤 종목들은 지금 매수도 되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래도 전에 있었던 가격들을 좀 지켜줬는지, 만도로 치면요, 지금 자동차 업종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3월 초중순쯤 있죠. 3월 10일 이때 한번 빠졌다가 반등 나온 이 타이밍이 있거든요. 이 만도뿐만 아니라 뭐 현대, 기아, 뭐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빠졌던 가격들 정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그 정도 가격은 지켜주고 반등 나오는 종목들은 지금 매수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이탈하고 아직 반등이 좀 약한 부분들, 이 가격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은 아직은 매수가 조금 이른 타이밍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거든요. 이제 만도도 마찬가지, 자동차 업종은 제가 연초부터 2021년엔 자동차는 계속 기본적으로 깔고 갈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가져가시고요. 비중이 좀 많은 게 걱정이 되긴 하지만은, 비중 많은 건 나중에 올라왔을 때좀 해결하시고, 대신에 추가 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 없이 가지고 있는 것만 그대로 가시면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역시 시간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321님께서 이노 와이어리스 53,000원에
100%입니다. 너무 떨어져서 문의드립니다. 꼭요 이렇게 꼭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손실폭이 크고요. 최근에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 5G는 기술 성숙도가 높지 않다. 좀 더 검토해야 된다. 이런 또 회의적인 말을 해서 안 그래도 지금 힘든 5G 관련주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이 5G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5G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을 때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 사람들의 휴대폰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했던 네,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네,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했을 때 자율주행차를 그 컨트롤 했을 때 일반 LTE 속도로 조절한다고 하면 사실 반응이 많이 늦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우리가 실제로 핸드폰을 사용했을 때는 5G의 기술이 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저 지금 쓰고 있는데 5G 폰. 실제로 뭐 LTE보다는 뭐 20배 빠르다라고 하는데 5G에는 그렇게 감각이 안 오잖아요. 맞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핸드폰에 투자하지 않아도 그 20배를 써야 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원격 컨트롤 네. 이런 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안전사고와도 밀접하게 많이 들어가고 사람 없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5G 기술이에요. 그러면은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야 되고 사고가 안 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며칠 전에 이제 과학기술부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제 그런 뉘앙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 뭐 통신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LTE 이용자보다 이제 5G 이용자들이 많은데 지금 5G 기지국은 LTE 5분의 1,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이슈는 맞는데 문제는 5G 업종들이 대부분 재무들이 안 좋습니다. 그게 제일 커요. 5G 업종들 주가들이 안 좋은 이유는 재무가 일단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투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매출로 받아들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이 나올 때까지 회사가 버텨야 됩니다. 회사가 버틸려면 전환사채 계속 발행하고 유증 계속하고 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하고 유상증자 받거든요. 이제 이렇게 투자 설명하면서 유상증자 받으면은 지금 당장 주가는 또 안 좋아져요. 이런 측면에 지금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5G는 아직은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 이노와이어리스 시청자님께는 반등 나오면은 일단은 계속 조금씩이라도 계속 비중을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뭐 손실이시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손실이시더라도 지금 뭐 다른 거 뭐 HMM 같은 거 뭐 몇백 프로 간다고 이제 이런 뉴스 들리는데 그게 더 심적으로 힘들게 하거든요. 지금 당장 현금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양봉 나올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뭐 한 주 두 주라도 괜찮아요. 조금씩이라도 계속 매도하는 측면으로 보시면서 현금 마련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반등이 나올 때마다 정리해 나가는 전략을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가봅니다. MM님께서 한피소프트 매수가는 6,89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은 5,800원이고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피소프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한피소프트가 주가가 올라왔던 이유는 다 메타버스 하나 이제 맞아요. 보고 올라왔죠. 메타버스 하나 보고 올라왔는데 요즘에 메타버스 관련된 기사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빛소프트도 조금 시장에서 좀 소외가 좀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건 이제 테크닉을 위주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한빛소프트가 뭐 앞으로 이제 이슈를 받고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하락한 거 보면은 제 거 화면상 차트를 보시면은 하락했을 때가 거의 안 보일 겁니다. 지금 보시면 올라간 것들은 되게 굵직굵직하게 크게 보이는데 떨어질 거는 거의 안 보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올라갈 때는 거래량 이렇게 잔뜩 실어서 이렇게 올라가 놓고서는 지금 빠질 때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수급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모아요. 그러면은 한빛소프트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가격대가 5,500원에서 5,800원 사이거든요. 지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조금 추가 매수 해보시고 시간 조금 투자해보시면은 그래도 6,5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고 메타버스 관련된 기사가 없으면은 한빛소프트가 어떻게 비벼서라도 나올 겁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5,500원, 5,800원 사이에서는 한번 추가 매수 해보셔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설명을 해드렸고요. 목표가 6,500원 정도 설정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4634님께서 주린입니다. 이수앱지스 19,700원에 구매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10%, 비중은 50%입니다. 손절해야 되나요? 물을 타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스푸트니크 뭐 화이자 백신 들여온다 뭐 이랬을 때 아 이제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주는 끝났겠구나 했는데 이게 또 스푸트니크 이슈는 조금씩 또 나오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그게 스푸트니크는 대신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뉴스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 승인됐다 어느 나라에서 네. 승인됐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뉴스들을 이제 오히려 나오면서 주가들이 좀 매물 소화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더 이상 이제 이슈 나올 게 부족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앱지스는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손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한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는 일단 손절하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일단 매수를 내가 너무 높게 너무 늦은 타이밍에 들어간 거는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서 뭐 책임진다는 마인드로 손절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고요. 뭐 전량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은 일단 좀 절반 정도는 손절하시고 나서 흐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